요즘은 공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옛날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수제품들이 큰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오랜 기간 동안 뚝딱뚝딱 손으로 무엇이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우리의 고유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엮어 만드는 초경공예는 공산품이 생산되면서부터 사용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선조들의 어를 이어 민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비비고 엮고 짜면서 만들어지는 초경공예의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작은 항구 도시 모슬포. 이곳에서 조그만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초경공예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우체국을 퇴직하고 쌀집을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어깨 넘어 배웠던 초경공예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벼농사가 힘든 제주에서는 볕짚이 아닌 신설안이라는 식물 줄기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신설안의 섬유는 유연하고 탄력이 좋아 깔개나 종이의 원료로 쓰이거나 소금기에 강해 선박용 밧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가 쌀가게예요, 아니면 뭐 예술 공간?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쌀가게인데 저 이게 심심풀이로 이 공예품 만들죠, 무시요. 아,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생활 지금 너무 고급스러우신데. 어르신이 만드는 민예품의 재료가 되는 신설안은 요즘은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가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검객의 칼날처럼 날렵한 신설안은 옛날부터 제주에서 밧줄, 직물,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써왔다고 합니다. 집신, 뭐 망태, 또 그 배 부리는 사람 배 다 나유름이 없었거든, 그냥. 가늘게 자른 신설안을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 마르면 물을 적신 후 잘 두드려줘야 원하는 모양으로 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쪽 가다리 이쪽. 한쪽 이쪽. 접고. 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저래. 움직인다. 그렇지. 그래,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양손바닥을 펴서 새끼 꼬듯 비비며 말아서 꼬아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꼬우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봐봐, 선생님이 꼬우신 거랑 제가 꼬운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거는 이게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잘하고 익숙지 않으면 잘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배우려 왔다가 이 새끼 꼬는 것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만.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너무 어렵다. 손으로 꼼꼼하게 엮어낸 어르신의 민예품들은 주로 장식품으로 팔리고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이야. 요즘 말로 이거를 이제 미니어처라고 하는데, 오,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아요, 진짜. 원래는 크잖아요. 큰 건데, 그러니까 공예품이 작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든 것이.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사요. 요거 만들 때, 오히려 더 작으니까 더 좀 손이 많이 간다거나 어려운 점 없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 말 뭐라고 해요, 얘는 이름이? 이거 저 골채. 골채. 네. 보니까 표준말로는 삼태기. 삼태기. 네.
어르신이 망태기나 삼태기 등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당시는 새끼를 꼬고 망태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야, 되게 촘촘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요게 그렇죠. 이름이 멜망탱이. 멜망탱이. 이렇게 예, 둘러매니까 멜망탱이. 이다 뭔가 담아서 씨 종자도 해서 뿌리고 밭에. 네. 또 조금 큰 거 멜망탱이면 소똥 말똥 옛날에 그 주워오는 그 멜망탱이. 또 뗄감이 없으니까 지금 솔방울이라고 합니까? 그건 떨어지면은 그 네. 솔똥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맨다녔어요 솔똥 주스에다. 실제로 한번 이거 사용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작은 아주 그 공예품으로 작게 했지만 조금 큰 거 항상 이건 맨다녔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사모님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러세요 만드시면서. 선물 거치 살고 있을게 우리 선물이. 옆에서 막 웃으셔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남편분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나는 힘주 뭐 요즘 나는 뭐 그거 하라 말라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구나. 예. 네. 너무 심심하니까 그저 만드는 거. 아니 심심해서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작품이 훌륭한데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도 되게 잘 만들었죠. 나는 오래전부터 봐나니까 뭐 잘 만들었지 못 만들었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게 물론 이 저 매스컴은 뭐 방송만 하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도민이나 행정계통에 분명히 이분은 인간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꼭 있는 게 죽공예 대종나무로 있는 거 있고 지풀공예가 있는데 대나무로 한 것은 여자들 사용하는 거이고 찌풀로 만든 건 이 남자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수품이고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데 이게 후진도 키우고 홍보도 하고 망탱이네요. 망탱이는 이 착부지라는 것이 있고 매는 멜망탱이 있어요. 이게 이 이런 그 아, 명사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신설안을 사용해 옛 생활용품을 만들던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어르신의 걱정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취미삼아 시작한 일이 이제는 김석환 어르신의 소임이 되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제주도의 소박함과 향토미가 묻어나는 민예품들이 후세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